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음식은요, 족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오늘 영상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은 그런 광고 영상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실 이 광고가 제가 8월달 정도에 좀 받게 된 광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몇 개월 됐죠? 지금 와서 이제 그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 업체 측에 어떤 요청도 있었고, 그리고 원래는 저 국내산 족발을 사용했던 업체인데 지금 피치 못하게 수입으로 잠깐 대체를 해가지고 좀 판매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늦게 좀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음식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먼저 해드릴게요. 이거는 앞다리 왕족발 1.5kg 이상급 해가지고 가격은 15,900원입니다 통으로 해서 15,900원. 그리고 간장족, 미니족으로 해가지고 간장족 500g 이거 8,000원. 같은 족발로 만든 이 보통 매운맛 족발, 이게 또 8,000원. 아주 매운맛, 이것도 8,000원. 이렇게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이름은 법원리 한성 왕족발이고요, 택배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비 3,000원이 따로 있긴 한데 5만원 이상 주문 시 택배 비용은 업체에서 이제 부담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먹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주문하자마자 도착했을 때 바로 드시는 방법이 있고, 중탕, 약 물의 온도가 한 70 내지 80도 되는 그 물에다가 딱 족발을 넣어가지고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그 정도 한 중탕으로 좀 데워서 드시는, 네, 그렇게 드시는 방법이 있고, 전자레인지에, 근데 전자레인지를 너무 오래 좀 돌리게 되시면 이게 좀 물컹한 식감이 생겨가지고 좀 별로일 수 있다고 해요. 약 1분 30초에서 2분 30초 딱 그 정도만 돌려가지고 드시면 좀 맛이 좋다고 하네요. 먹기 전에 저희 그 가족 중에 족발 덕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카인데, 우리 조카한테 한번 맛 평가를 한번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떻습니까? 껍질은 쫄깃하거든요. 살은 부드러워. 아, 그래? 진짜? 막 단단하거나 그러진 않네. 막 질기거나 그러진 않지. 응. 오, 좋네요. 대단해. 그것도 좀 잘라줄 거 그랬나? 오, 잘 먹네. 오우, 순발력 오졌어. 손도 그걸 다 잡았어. 뚝 면맛은 일단 조카나 이제 애들도 좀 먹여도 될 만한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일단 우리 조카 먹을 거 따로 좀 잘라주고 술 한잔 하면서 안주로 한번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발 족발, 네, 요거부터 한번 잘라서 먹고. 오, 족발 크죠? 앞발. 여기 새우젓, 여기 업체 새우젓에서 좀 주거든요. 전 여기다 좀 먹어볼 거고. 소주에, 족발 하면 또 소주 아니겠습니까? 쏴쏴쏴. 족발하면 저는 예전에 진짜 가난하게 살 때 장 X족발, 장땡 하니까 무슨 뭐 섰다 장땡 말고 그거 한번 사다가 진짜 정말 잘 발라 먹었었거든요. 얼마나 족발을 좋아했는지. 진짜 그 뼈 마디에 붙은 기름까지 싹 다 잘 발라 먹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앞발 통으로 해가지고 살 많은 걸 입에 한 입 딱 뜯어 먹으니까 그때랑 뭐 상황이 오버랩 되게, 요즘 참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촬영도 하고. 잡내 없고, 사실 막 삶은 족발이 더 맛있겠죠. 따끈하게 해가지고 껍질도 부들부들하고 입 대자마자 툭 뜯어지는 게, 근데 포장, 진공포장으로 해가지고 보낸 족발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딱딱하지 않고 추천해드릴 만한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쏴쏴쏴. 아, 이게 족발의 매력은 가짜 껍질부터 먹는 살이랑 안에 들어가서 뼈 근처에 붙은 살이랑 또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제가 돼지 잡내 되게 약해요. 만약 이게 족발에서 그 돼지 잡내가 나면 그건 진짜 아예 입도 못 대요. 근데 잡내 없습니다. 자, 한 잔 더. 쏴쏴쏴. 이렇게 먹을 거면 양손에 비닐장갑을 껴야겠죠? 손으로 뚝뚝 뜯어가지고. 아, 여기 진짜 맛있건데 앞쪽 여기. 한 잔 쏴쏴쏴. 아, 진짜 이쪽 바른 쪽이 진짜 쫀득쫀득해요. 아, 제가 진짜 이거 먹으면 여기 기름 이런 게 아예 안 남았었다니까요? 조금씩 기름 남아있는 거 있죠? 내가 봐서는 뼈도 좀 빨았어. 뼈도 좀 내 입에서 녹았어요, 진짜. 그 정도로 연골이나 이런 것도 안 남을 정도로 다 먹었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 조심히 드셔야 돼요. 너무 맛있다고 꽉 깨물다가는 뼈 있는데 앞니 깨물시거나 그러면 다칠 수 있어요. 진짜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히 드셔야 돼요. 갈비, 갈비 족발에 술 삼아. 사사사. 갈비 족발은 짭짤하네요. 어, 불맛도 살짝 좀 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시켜 드실 분들은 왕족발을 따로 이렇게 데우거나 안 그러지 않고 드셔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중탕이나 이런 거에 살짝 조금 데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하루 반 정도 이제 냉장고에 보관을 했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 조금 데워 드시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맛이. 다음은 이제 아까 이거는 저 불족인데 매끈한 향이 나는데 많이 맵진 않아요. 아까 우리 조카도 좀 먹었었거든요. 요거는 사실 좀 데우면 더 매워지겠죠. 근데 지금 식은 상태에서 맵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쏴쏴쏴. 어, 매콤하다. 되게 많이 맵진 않은데? 이게 지금 냉장고에서 해가지고 좀 차가워져 있어서 그런지 막, 아, 이거 엄청 맵다 그러진 않아요. 정말 솔직하게 불닭보다 좀 덜 매운 맛이에요. 이거는 한 가지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사장님한테 좀 더 맵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그래 많이 맵진 않네요. 좀 데우면 또 매운맛이 아무래도 나겠죠. 좀 따뜻하게 하면.
아 근데 이게 지금 먹고 나니까 좀 뒤에 매운맛이 좀 느껴지네요. 청양고추 느낌의 매운맛이 좀 뒤로 느껴집니다. 처음 먹을 땐 잘 모르는데 덜 맵네가지고 계속 먹다가는 나중에 좀 호호 불 예. 오, 요 정도 오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제 청양고추 정도 그 정도. 아 여러분들 진짜 오늘 소주 4병에다 맥주 2캔을 먹을 정도로 오늘 안주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격면에 있어서도 요즘 우리가 족발을 얼마에 주문해 먹는지 그걸 계산해 가지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 저렴하다고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품목의 그 족발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는 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맛이 없고 뭐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한번 좀 꼭 이용해 보셨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오늘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성왕 족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한번 진짜 믿고 구매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